네, 안녕하세요. 길고팁입니다. 오늘은 말티즈 알머리를 하는데 조금 짧게 잡는 게 아니고 조금 크게 잡는 얼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얼굴 옆쪽을 먼저 크기를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라인을 클리핑 라인에 맞춰서 커트를 해줍니다. 완전 바짝 붙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눈, 꼬리 기준으로 옆으로 조금 길이감을 있게 남겨줄게요. 얼굴 라인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그렇게 커트를 해줍니다. 그리고 뒤통수 쪽도 자연스럽게 커트를 해주고요. 일단은 좌우 양쪽을 맞춰서 길이를 맞춰서 끊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커트를 반대쪽도 똑같이 커트를 해줍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얼굴 크기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너무 깔끔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때 민가위를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저처럼 이렇게 숱가위나 요술가위가 손에 익으신 분들은 저처럼 하셔도 됩니다. 제가 촬영을 좀 잘못해서 좀 가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머리로. 그래서 완전히 가리는 거는 조금 잘라냈습니다. 이렇게 좀 가리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입술 라인 깔끔하게 잘라주도록 할게요. 입술 라인 자를 때는 항상 혓바닥 조심해서 잘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중 털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줄 위쪽 일자로 민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일단 스톱 부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클리핑이 한번 들어간 거고요. 클리핑 된 부분을 깔끔하게 민가위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꼬리 바로 앞쪽 털들은 깔끔하게 다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머슬 뒤쪽 안 보이는 털들도 깔끔하게 잘라줍니다. 자, 머줄 위쪽 숱가위를 이용해서 한번더 일자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 앞쪽에 지저분한 털들도 살짝 잘라줄게요. 자, 이제 머지를 잡아줄 텐데, 항상 모든 아이들이 다 머질 부분이 가장 중요하긴 하죠. 동그랗게 만드는 게. 머질 아래쪽부터 이제 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입꼬리를 따라서 처지는 털들을 둥글게 굴려주도록 할게요. 코밍은 앞쪽으로 살짝살짝 하면서 머질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밍을 뒤쪽으로 밀어서도 하지만 앞쪽으로 살짝 많이 밀어주면서 커트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미용을 끝나고 났을 때 앞쪽으로 털들이 많이 쏠리기 때문에 코밍도 그렇게 앞쪽으로 하면서 커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콧등 위털이 좀 깔끔하게 일자로 나와야지 머즐이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미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머즐 같은 경우는 약간 비엔나 소세지 모양으로 그런 느낌을 생각하면서 모서리 부분만 살짝 굴려주는 느낌으로 그렇게 커트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기준점을 눈으로 잡고 머즐 크기를 딱 정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지금 보시면 저는 눈 거의 눈꼬리 끝에 맞춰서 잡고 있죠. 그리고 미간 쪽 털도 숟갈을 이용해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바짝 붙여서 잘라버리면은 약간 그 부분만 너무 비어 보이기 때문에 살짝만 앞으로 쏠리는 털들만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커트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굴 옆쪽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머즐도 똑같이 반대쪽에 맞춰서 커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털을 뒤로도 살짝 밀었다가 커트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밀어서 커트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앞으로도 코밍을 하고 뒤로도 코밍을 해서 깔끔하게 미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즐을 할 때는 정면에서도 보고 해야 되지만 위쪽에서 살짝 내려 보면서 그쪽에서도 둥글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면서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얼굴 같은 경우는 항상 여러 방향에서 봐야지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가면서 보는 방향을 계속 바꿔가면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머즐을 어느 정도 잡았으면 윗머리 쪽 일단 앞으로 좀 커트를 해서 너무 짧게 치는 게 아니라 살짝만 앞으로 쏠리는 부분을 커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바짝 내려서 커트를 해버리면 나중에 정면에서 봤을 때 좀 끊기는 부분이 가위자국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서 살짝만 앞으로 코밍을 해서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면에서 보고 얼굴을 둥글게 커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좀 많이 처지는 아이들은 그 윗머리가 많이 처지는 아이들은 그 결을 좀 잘 보시면서 커트를 해야 됩니다. 결이 어떻게 돼 있는지 너무 막 끄집어내서 커트를 하면은 나중에 막 비어 보이는 곳이 많기 때문에 결을 보면서 커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턱을 머즐에 맞춰서 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턱 같은 경우는 머즐을 일단 잡았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짧게 커트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뭐 굳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좀 삐져나온 부분 맞춰서 커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좌우를 밸런스를 먼저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이제 면 처리 잘 해야겠죠. 자, 이렇게 미용이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